맞습니다. 네, 맞다이 쫓까요. 이거 완전 철저히 버스예요. 진짜 완전 하면 안 되는 행동을 지금 다 보여줬거든요. 아, 아 호그의 그 와중에 인성치. 아씨. 자, 오늘 진행할 너팀못 아나 편입니다, 여러분들. 네, 아나. 아나라고 하면은 또 이제 아나 힐러의 어떤 뼈대, 척추, 힐러의 중추, 오버워치 힐러의 어떤 원탑 같은 그런 힐러 포지션인데 재밌어요, 이 아나가. 예, 그래서 변수 만드는 능력도 뛰어나고 아나로 과연 팀 때문에 못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을지. 자, 오늘도 도움을 주실 마스터분입니다. 카이슬리스님, 메인 탱커로 참여를 해주셨고요. 3582점, 최고 점수 3582점입니다. 오버워치 잘 안 하시나 보네요. 예, 너팀못은 그래도 꾸준히 자주 도와주시고 계세요. 이번에 너팀못 합니다 하면은 항상 먼저 손들고 예, 도와주신다고 나서시는 아주 고마우신 분입니다. 자, 다음 메롱 나자바바 선생님, 역시나 메인 탱커로 참여를 해주셨고요. 오, 딜러는 뭐 4200까지 갔던 전적이 있는데 3300까지 떨어졌네요. 뭐 첨염인가요 이거? 죄송합니다. 말이 좀 심했네요. 다음 야망 가득한 찬영이님입니다. 자, 서브탱커로 참여를 해주셨어요. 서브탱커로 참여해 주셨는데 아 방금 안타까운 비보를 전하겠습니다. 3456점으로 날아갔습니다. 야 지금 여기 거의 그냥 초상집이에요. 장례식장인데 좀만 봐주세요. 마스터분들이 귀합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면은 실력은 충분하거든요. 예. 다음 반개는 미두두편님. 예, 요건도 이제 또 굉장히 좀 도움을 좀 많이 주시는 분이거든요. 반대입니다. 마스터였다가 이번에는 또 그랜드 마스터 극락을 갔어요. 이분은 또 자리아 모스트원의 서브테커 반개는 미두두편님이고요. 자 다음 무다. 네. 메인 딜러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자 3864점, 최고 점수 4029점. 어우 더러운 거. 예, 모스트원입니다. 뭐야 이거 또 비슷해. 오우 쉣. 자 다음 예쁜 말만 쓰기. 아 예쁜 말만 쓰시는 분 정말 좋아합니다. 4018점 욕하는 거 아닙니다. 4018점 최고 점수 4018점 석조 위도우메이커 트레이서 굉장히 활약할 것 같은데. 자 다음 서브딜러입니다. 웅님 3805점 최고 점수 3900점 한조 모스트원에 그리고 겐지 모스트2네요. 시마다를 좋아하나 보네. 자 다음 악질어까 남탁징징님. 야 이거 두 분 이름 붙여놓으니까는 예 이거 절대성과 절대악의 대결인가요 이거 지금 뭐지? 역시나 서브딜러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3613점 최고점수 3613점 모스트1은 자리한데요. 모스트2가 한조네요. 그래서 서브딜러로 참여를 해주셨고요. 자 다음 사신님 메인 힐러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3621점 최고점수 4013점 역시나 그랜드마스터를 하면서 혓바닥 한번 대우셨던 분이고요. 브리기테 이번에 또 아나 편이기 때문에 아나랑 많이 쓰는 힐러가 또 브리기테거든요. 그래서 참가자분의 아나를 좀 이렇게 케어하면서 경기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메인 힐러 예 장안의 화제입니다. 색칠 공부. 예 난 왜 이분이 여기 왔는지 모르겠는데 예 유명한 사람이죠. 예 시즌마다 이제 이렇게 컬러풀하게 색칠 공부를 졸라게 하고 있어요. 예 지금 메인 힐러가 빠그가 나가지고 급하게 또 오셔가지고 도와주신다고 또 오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서브 힐러입니다. 세이브님. 오 이거 점수가 이거 무슨 슈퍼플렉스인가요. 예 자 참가자분에게 맞설 힐러입니다. 힐러인데 딜탱 포지션은 그랜드마스터. 요즘은 불구마라고 쳐도 되겠죠. 이분이 이제 아나를 할 거예요. 참가자분의 반대편에 서서. 오, 예. 아, 기대가 됩니다. 자, 마그마 팀을 상대할 오늘의 참가자분. 진짜 애절합니다. 애절해요. 진짜로. 얼마나 애절한지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신청서를. 저 원래 이제 은장 이상만 봤거든요. 근데 이분을 지금 별 하나밖에 없는데 좀 제가 뽑았는데. 시시미님, 아나 장인, 일루전님 피드백 해주시는 영상도 챙겨보고 일루전님 피드백 신청했는데 까였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주변 지인 랭커 형한테도 인정받았고 진짜 피땀 눈물 흘리면서 게임에 참여하고 하는데 왜 항상 나는 이런 팀원들만 만날까? 진짜 스트레스 때문에 이게 내가 진짜 못해서 못 올라가는 건가 생각도 했습니다. 경기 끝날 때 상대 힐러 시점을 보면서 이 피드백도 하는데 이게 뭐 올라가시지가 않습니다.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예, 좀 도와주세요. 본인 또 매드무비도 보내주셨어요. 지금 뭐야 이거. 예, 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자 아나 매드무비. 자 참가자분 매드무비입니다. 예. 직접 만드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저작권. 예. 자, 네, 그럼 참가자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예. 스님 나이를 좀 공개해도 될까요? 제가. 아, 네. 반갑습니다. 아, 예. 이 16살에 우리 또 이 젊은 예, 젊은 청춘인데 일단 프로필을 좀 먼저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2915점. 점수 높네요. 뭐야, 잘하는데? 우리의 참가자 뭐 토키님입니다. 혹시 진행하고 싶은 맵 있으실까요? 왕의 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의 길. 선생님 뭐 고민 1도 안 하시네요, 진짜로. 이 왕의 길 맵이 너팀모 단골 맵이고 키 또의 길, 킹의 길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듣는데 사실 이 맵이 제일 재밌어요. 맞아요. 랭커분, 랭커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랭커분 일루전님입니다. 오버워치 킬러 피드백의 장인, 오버워치가 낳은 존잘남, 오버워치가 낳은 이 시대의 섹시남, 이 시대의 아나 모스트 원의 뭐 아무튼 예. 예. 안녕하세요. 이 아 오 아 우 아 예, 뭐 한글 공부하나요? 아니 마이크 들리나 체크한 거예요. 예예. 예, 좋습니다. 예.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피드백의 대가까진 아니고 피드백을 많이 하고 예, 오버워치의 서브힐러를 다루는 일루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게 있잖아요, 아나로 이게 팀 때문에 못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시 이 피드백을 네. 컨텐츠 하실 때도 좀 많이 오나요? 아, 정말 많이 오죠. 본인은 잘하는 것 같은데 못 올라가는 것 같다는 분들 되게 많죠.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저는 아주 칼같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이아 이하 티어 분들이 점수를 못 올리는데 거의 70% 내지 80%는 원위에 다 피지컬이 있어요. 본인들이 뇌지컬이 부족하다, 운영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점수가 못 올린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 막상 화면 보면은 12발 중에 4, 5발 놓치는 굉장히 기본적인 건데 그거를 안 하고 난 딴 데서 뭔가 문제 생기는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아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네. 굉장히 또 솔직한 영웅이잖아요. 네. 잘하면은 그만큼 빨리빨리 올라가고 못하면 또 네. 이제 못 올라가고 약간 그런 영웅인데 그렇죠. 오케이 좋습니다. 렛츠고. 최진 근데 이게 게임이 되기는 하나요? 이게 선생님 지금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너팀모 사상 마스터들을 그냥 찍어 누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저번 메르시편은 보기는 했는데 예, 예. 이게 게임이 될까요? 스님 네. 지금까지 너팀모를 굉장히 오래 하면서 봤는데 너팀모 참가자로 오셨던 분들이 저 경쟁전 하면서 저보다 점수 높아져가지고 시심님 점수 개맛있네요 이러신 분들 존나 많습니다.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진짜로. 네. 사실 너팀모에서 인정받으신 분들은 점수 다 올라가더라고 진짜로. 요즘 풀 다 장난 아닙니다. 진짜 존나 잘해요. 예. 그게 팀엄이라고 하더라고요. 전략 쓰는 것 같은데? 뭐죠? 전략 쓰다가 안 된다 하지 말자. 플래티넘 데리고 무슨 전략이야. 예. 자, 경기가 시작됩니다. 자, 참가자 팀은 라자, 둥피, 캐서디, 아나 루시우요. 아나 루시우. 그리고 상대편은 윈자에다가 트레, 위도우, 아나 브리게테입니다. 아나 루시우 이거 조합 어떤가요? 사실 아나 루시우 같은 경우는 라인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루시우를 넣은 거고 여기서 아나를 쓴다는 거는 실비드로밖에 이득을 볼 수가 없거든요. 유지로 하는 게임이 아닌데 처음부터 실수를 했어요. 조합에 대한 이해를 못한 거죠, 이거는. 포텔빵을 막겠다는 거는 한 번에 덮쳐서 힐맨을 푸시하겠다는 건데 이석희고 아나분이 뒤로 빠졌잖아요. 이러면 이제 이 조합의 의미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아, 그죠, 그죠. 좀 네. 이석혀서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서 좀 약간 이렇게 놓치면서 긴장하신 것 같은데 많이. 아, 라인까지 죽어버리는 모습. 이 루시우도 죽고 체육이 잘 지웠어요. 근데 이거 방패 때문에 킬이 안 나죠. 이렇게 하면서 아, 죽어버리고. 근데 에임은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대같이 브리핏했고요. 루시우 빠지고. 예, 안 된다. 예, 루시우 빠지고 바로 브리핏해. 대같이 멸망. 잘 지웠어요. 설리는. 야, 근데 지금 이게 힐맨 넣을 틈이 없어요. 이거 또. 예, 자판 기가 막히게 들어가면서 예, 광기는 위두두님이 깔끔하게 넣어주면서 또 정비되는 그림이야. 이거 맥을 못 치는데요 이거 지금. 네, 이게 확실한 리그룹을 해야 되고 궁 체크를 해야 돼요. 아군 궁에 뭐가 쳤는지 봐야겠죠. 중궁이 있고 자탄이 있고 망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내가 급하게 힐벤에 뺄 일이 없게끔 안전한 위치 쪽에서 아군 탱커궁에다가 홍을 준비를 해주고 나노둠 가는 게 좋겠죠. 자, 랠리 먼저 키고 상대 그거를 묶어버리는 참가자 팀. 시원시원하게 1벤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이거는
나쁘지 않았죠. 선생님 말한 대로 딱 네, 준비해놨다가 굉장히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공분배를 스스로 판단해서 했어요. 오. 나노강화제를 분명히 쓸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확실하게 그냥 상대가 힘이 많이 맞은 거 보고 나노 안 써도 되겠다는 판단한 것 같아요. 오, 그죠 그죠. 보통 저기서 이제 자탄 딱 저 정도 걸리면 야 이거 각이다 이러면서 라인을 바로 그냥 뽕져버리거든요. 네, 정신 못 차리고. 자, 이제 상대 나노 턴이어서 거리주도 해야 되는데 재우는 건 잘 재우네요. 네. 킬벤 잘 들어갔고 괜찮게 하시는 것 같은데? 누가 들어갔죠 이거? 자리아? 자리아한테 준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냥 세이브용으로 준 것 같기는 해요. 한타 연장하기 위해서 한타를 길게 가져가고 있는 참가자 팀 뽕 주고 한타 벗어냅니다. 덕분에 자탄이 빨리 찼어요. 이제 이러면 또 힐벤 또 아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네요. 자탄이 또 돕니다. 앞에 못 끼겠다. 못 끼죠. 힐벤 힐 좀 잘 걸었어요 이거. 이거 참가자 팀 처음에는 A것 좀 내주고 이것 좀까지 그냥 고속도로 밀렸는데 지금 다시 정신 차리고 있어요. 뭔가 상대팀의 광물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 왜 자꾸 미스가 주방을 못 바꿔 들어오지? 나라도 저렇게 들어간 거. 네, 상대팀에 광물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네, 스파이 한 명 껴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니, 그럼 경기 뭐가 있는지. 자탄 있죠? 나노 자리얼 가버리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나노 자리얼 되게 좋아하시네요. 나노자리아가 또 나쁘지 않은 게 지금 사실 상대는 지금 보시면은 애쉬 그리고 윈스턴 트레이서라서 나노라인이 가봤자 때리는 게 자리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접근성이 이제 접근해야지 딜을 넣을 수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리아가 좋을 수 있어요. 나노 둠피 이런 것도 좀 한번 해볼 만한데 그래도 인간적으로 선은 지키겠다 뭐 이런 건가요? 언니 나노 차징을 좀 해야 되거든요. 이제 아나바티여가지고 나노 차징이 잘못하면 안 돼요. 이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딜이나 아곤한테 얘기를 해서 나노 차징을 해야 될 거거든요. 자 이제 또 봐야겠죠. 아군이 탱커공이 차오르는 순간이고 상대도 나노차징 충분히 될 만한 턴이고 어떻게 할 건데 이제 망치. 힐벤 잘 들어갔죠? 이거 과연 줘도 되지 않나요? 네 지금 졌어야 돼요. 이거는 빠르게 줘서 교환을 봐야 되는데 자탄한조로 해야겠다. 이거는 사실 자탄한조 없이도 충분히 앞에서 2킬 정도 교환을 본 다음에 다음 한타 때 갈 수 있었어요. 과감하게 줬어도 됐었을 텐데 어쨌든 자탄한조까지 거리줄도 해야 돼요. 지금 라자랑 너무 많이 붙어 있어요. 자리야 사탄 들어오죠? 이건 못 살려요. 이거는 못 살아야죠. 살아야죠. 자 이럴 때는 살아야 됩니다. 참가자분. 나노가 이제 43%이기 때문에 충분히 나노 처리 한번 더 할 수 있거든요. 한타 길게 가져가면. 당황했어요. 생태같이 살아만 있다. 잘 지었고요. 잘 지었다. 여기로 들어와. 뒤로 쪽 빠지고 본인의 고정 탈출 할 수 있는데 수비총 에임 이거 급박한 상황에 할만하거든요. 아직 할만해요 할만해요. 줬어요? 나도 줬어요? 아직 그만해요. 이럴 때는 어차피 본인 빨렸기 때문에 앞으로 나와줘야 되거든요. 나와서 그냥 힙앤 넣고 과감하게 게임해줘도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딱 플래티넘 정도? 이 정도 했는데 딱 플래티넘이다. 아이야 초중반에 거기까지는 못 쳐줄 것 같고 왜냐하면 이게 뭔가 받아먹기만 되게 잘하는 아나라서 본인이 리드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상대가 만약에 똑같이 라자 조합이 나왔어요. 근데 아군 라인이 망치가 찼네? 그러면 사실 망치치가 적중되지 않더라도 아군 나노 라인 보낸 다음에 힐빈 던지면 상대 라인이 무너져요. 자연스럽게. 근데 지금 자리아분이 잘하셔서 팀에 계신 자리아분이 잘하셔서 나노를 저도 지금 쭉쭉쭉 게이지를 채워내서 공격을 되게 빠르게 굴려내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본인 티어 때에서 이렇게 본인의 신뢰를 줄 만큼 이런 하는 탱커가 얼마나 있을까. 사실은 이거는 그냥 팀 믿고 그냥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는 본인 빼고 다 잘하는 본인보다 다 높은 사람들이다. 네 이게 절대로 본인이 주도하거나 리드한 한타가 크게 많이 없어요. 이건 받아먹거나 해줘 이 느낌이죠. 해줘. 제가 평소에 네. 갖고 있던 마인드거든요. 네. 그 선생님 죄송한데 이거 상대팀이랑 티어 바뀐 거 아니에요? 게임의 스펙은 사실 그냥 좀 소소하게 보면 되고 우리 참가자분의 실력만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저희. 이번에는 용거 나도 겐지 한번 갑니다. 윈스턴 무리하게 들어갔다가 혼자 요단강 먼저 건넜고요. 자 겐지 거리가 너무 멀어요. 지금 나노 겐지 이후에 힐뱅까지 정리해서 넣어줘야 되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요. 나노 겐지 앞에 보내고 힐뱅 넣을 거리가 안 돼요.
제가 이거 광물에서 겐지를 많이 하는데 사실 광물 아나들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나도 겐지를 가려면 좀 앞으로 당겨줘야 된다. 자, 아나분들 갑니다. 난 강해졌다. 점프 모빙의 단점이 여기서 나오네요 이제. 탄주한테 두 방 맞았는데. 재우는 거는? 뭐야? 더러워. 드리프트 왔는데 드리프트가? 예, 저기 무슨 막 그 원리 법칙을 무시하는데요 저희. 많이 안 되는데. 실제로 이분 프로필 보니까 평일은 9,100대인인데 평딜 2,000도 안 찍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아군에게 힐을 열심히 줘서 아군이 킬을 많이 내면 좋은 거고 아니면 전혀 변수를 못 내는 아나가 되는 거죠. 그죠.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는 아나분들이 진짜 광물에 너무너무 많아요. 한 98% 정도 돼요. 맞아요. 무리하거나 딜을 넣거나 무리해서 그렇게 점수 못 올린 아나보다는 안 땡기고 힐만 주상천 주기 때문에 점수 못 올린 아나가 한 98%예요. 수동적인 아나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네. 진짜로 좀 이렇게 좀 내가 이끌어가는 모습을 또 한 번 더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변수랄 것도 얼마 없는 게 요즘은 그게 거의 당연한 플레이예요. 오, 잘 지웠다. 재우는 거는 진짜 저보다 잘 재운다니까요. 네, 수면총을 굉장히 잘 하시는 것 같은 게 오는 거를 일단 얄짤없이 재워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쵸. 어려운 거 하나 재워가지고 그거 가지고 평생 이제 잠 있잖아요. 그 아 나 오늘 용검 재워가지고 기분 좋아했는데 나머지 윈스턴 다이버 하나도 못 재우는 거야. 맞아. 정말 1도 필요 없어요. 그냥 윈스턴 10번 재우는 게 용검 한 번 재우는 거보다 훨씬 낫습니다. 재우는 쪽에서는 굉장히 호평을 듣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참가자 팀이 첫 번째 경기를 가져갑니다. 이분 쟁탈 보내야 돼요. 그죠. 아 저도 쟁탈을 네. 생각을 했습니다. 마스터 팀의 의견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왜 마이크 아무도 안 쓰는데요? 마이크 아무도 안 써요? 아무도 안 써요 진짜. 아니 선생님들 브리핑을 하세요. 여기 지금 무슨 왜 그러세요 선생님들? 아니 지금 말 꺼놓고 게임을 하는데 이거. 맵 어디로 할까요 선생님들? 그냥 리장이야 리장. 부산. 부산. 아 부산 리 싸운 거 아니죠 선생님들? 저기요 선생님들? 아, 진 이유가 있네. 야 이게 무슨 티코방을 딱 보시면 거기서 마이크 다 꺼져 있고 여기 다 켜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또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 리장타워로 한번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쟁탈에서 힐러들 살기 좀 힘들지 않나요? 쟁탈 특성상 하루 종일 물리고 전장이 좁기 때문에 에임이 많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템포도 빨라지게 되고 이분의 완전 날것의 그 피지컬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TP 까는 거 국룰이죠. 아 상대팀 뭔가요? 이거 지금 TP도 안 갑니다. TP도 안 가요. 아 오히려 상대 조합이 좀 나사가 빠졌는데요? 자 이거 보시면은 벌써부터 이제 죽어요 이거 이제 잘못하면. 아 또 죽어요 이러다가. 힐 증폭을 본인에게 써야죠 이 정도면. 어? 아 이거? 이것만 보고 판단하지 말죠. 이 다음 한타를 계속 봐야 돼요. 이런 장면이 계속 나온다면은 좀 더 집중해 봐야 되는 거죠. 야, 근데 상대편 마스터분들도 말 한마디도 안 하면서 TP도 안 깔면서 게임 그냥 찍어 눌러버렸습니다. 뭐 각자 잘하는 거 꺼낸 거 같아요. 그쵸, 피지컬로 가겠다는 얘기죠 저거는. 어떻게 보면 저게 진짜 경쟁전이에요. 그쵸. 말 안 해요 경쟁전. 맞아요. 싸움이 계속 일어나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아 윈스턴 죽어버리고 눈빛까지 죽고 아 나가시를 못하고 있네요. 뒤에 봐야죠. 아 홍보 오는 거. 예 주방이 살렸습니다. 아 에임이 흔들리고 있어요. 보시면 네 맞아요. 딱 정확해요. 이게 상대가 계속해서 때리고 위에서 때리고 그리고 딜도 아파요. 지금 사실 에르시기 때문에 상대 에코 메르시라서 보시면은 12발 중에 거의 4-5발 고정으로 지금 놓치고 있거든요. 이게 국룰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상대... 이게 진짜 실력이에요. 그죠? 이게 실력이죠. 네, 이게 진짜 실력이에요. 아군 윈스턴 다이브에다가 뭐 힐베는 섞어주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도 상대 팀에 대한 질각 고려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나가면서 내가 맞겠지라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 말한 순간 호그한테 끌려서 이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아 호그 그 와중에 인성치. 아씨. 이번 라운드를 사실 막아내면 다음 라운드는 더 지옥이거든요. 다음 맵이 진짜 그 막 날아다니는 애들 천지입니다. 에코가 아주 신이 났을 거예요. 정원 가면은 이제 뼈도 못 추리겠죠. 일단 이번 라운드를 이겨내는 게 중요한데. 아이고.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푸시하면 돼요. 아 중국 쇼트 트랙 바로 그냥 공 뺏어가 버립니다. 네. 네, 이거 문제가 있죠. 네.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네.
이렇게 좋아하세요. 아, 거점 뺏기고요. 예. 싸가지 없네. 아, 아다까지 왔어. 야, 꿀어라. 이게 너와 나의 눈높이다. 안 이게 이 느낌을 알아야 돼요, 사실. 본인의 점수 상승을 막는 요인 중에 하나가 피지컬이라는 걸 이게 뼈저리게 느껴야 돼요. 아, 매섭게 몰아붙이는 마그마 팀. 저판과는 다르게 젠칼에서 그냥 각자 잘하는 거 꺼내서 말도 한마디 없이 후드려 패버립니다. 정원까지 한 번 더 봐도 되지 않을까요, 선생님? 정원 한 라운드만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게 광물이기 때문에 좀 잘 아는데 땡길 때를 땡겨줘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벌써 지금 템포 놓쳤어요. 보시면은 봐봐요. 이게 지금 아나가 여기 있을 포지션이 아니에요. 아나가 청와대까지 따라 들어가서 힐벤을 정리해야 돼요. 아, 청와대까지 들어가야 되는 정치적 발언 아닙니다. 저랑 관계 없고요. 네. 저랑은 상관없습니다. 이거 완전 철저히 버스예요. 진짜 완전 하면 안 되는 행동을 지금 다 보여줬거든요. 아, 전형적인 버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팀이 다 해준 거예요. 아나가 한타에 기여한 게 진짜 하나도 없는 수준이죠, 방금. 어느 방을 푸시하는데 힐 커버, 딜 커버 아무것도 없이 그냥 트레이서만 보고 있잖아요. 아, 내곡하네요, 굉장히. 네, 이거는 이긴 게 기적이긴 해도 사실. 약간 저 방금 보셨나요? 힐맨을 던지고 약간 그 골프하는 느낌이었어요. 딱 해놓고 이러면서 싹 쳐다보는 느낌. 뭔지 아시나요? 그렇죠. 네. 약간 그 각폭형 같은 느낌 뭔지 아세요? 자꾸 날려놓고 송하나 막 요구하는 거 있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지금. 힐벤 던져놓고 맞나 안 맞나 누가 맞나. 그 되게 잘 언급해주신 게 힐벤이 들어가냐 수면총이 맞나 안 맞냐 그거를 지켜보는 1초 사이에 팀이 터져요. 그쵸 맞죠. 그게 되게 중요해요. 오버워치는 템포가 빠른 게임이라서 그 1초가 네. 중요하거든요. 타대하게 물리는 조합도 아니거든요. 아 하나 더 왔습니다. 네 맞다이 또 까요. 아, 가거리 앞에 점수 없습니다. 네, 호구와요, 호구와요. 봐야죠. 이거 보였는데, 아, 마지막까지 아쉬운 모습 보여주면서. 훨씬 많이 나와요. 왜 이겼죠? 아나가 던져서? 아, 상대가 루모를 꺼냈네요. 아, 뭐. 네, 루모라서 진 겁니다. 루모라 당했다. 예. 맞는 거예요? 네, 루모라서 졌습니다. 저게 되는 거 문제네. 최종적인 평가는 좀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냥 전형적인 광물? 제가 보기에는 다이아를 올라간다면 이 실력으로 다이아를 올라갔다면은 한 99.7% 정도는 버스가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참가자분의 이런 걸 봤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아나가 있는지 없는지를 몰랐어요. 또 그 아나했던 사람으로서 맞아나. 사실 우리가 그 참가자분의 시점으로 봤을 때도 힐벤이 진짜 기가 막히게 들어오는데 이쪽에서 저쪽으로 날아가는 힐벤. 그러니까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오기만 오고 가는 게 없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진짜 힐벤이 안 들어오겠어요. 힐벤이 안 들어왔다. 힐벤이 약간 변화 잡으면 제가 좀 많이 쳐맞아가지고 아무래도 여기는 뭐 벌써 참가자 팀은 벌써 그냥 애증의 관계입니다. 벌써 이게 좀 어느 정도 쌓였나 봐요. 예, 화기애애해가지고 나노도 너무 아쉬웠고 네. 그 포지션도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그렇게 뒤로 와가지고 1대1 신청하신 건가요? 아, 그거는 제가 이길 거라고 이미 생각하고 잡은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한번 해보시니까 좀 어떠십니까? 힐벤 넣을 때. 네네. 팀이 계속 지금 피갈리가 안 돼서. 잠깐만요. 아니 그게 아니라. 피갈리가 못해서가 아니라. 제가 힐벤을 던지면 제가 그때 힐을 못한 상황이 조금이라는데 그. 짧은 시간에 여기 높은 티어는 그 짧은 시간에 변수를 냈잖아요. 그 구간에서 제가 당연한 거예요. 사실 피지컬이 찍혔거든요. 이거는 하려고 해도 그걸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본인한테 들어온 딜도 달랐을 거예요. 그래서 템포가 엄청 빨라졌을 텐데 스스로 이게 화면도 안 보이고 내가 옆에 뭐가 있는지도 안 보일 것이고 그런 그림이 리장에서만 나왔냐는 저는 동의를 못 하겠어요. 왕의 길에서 똑같았어요. 사실 어찌됐든 간에 본인이 뭔가 스스로 하고자 하는 그런 것보다도 뭔가 해줘가 조금 더 많기도 하고 팁 같은 것들을 공식으로 정리해서 좀 머릿속에 정리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노강화제 이전에 힐벤을 까고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본인의 어떤 가이드라인 준비가 되면은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알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피드백 깔끔하게 해주시면서 일루저님이 봤을 때는 한 다이아까지인가요? 자력으로 얘기하시는 거면은 자력으로는 다이아 못 가요. 자력으로는 다이아가 못 갈 것 같고 팀원이 따라준다면 다이아 찍먹은 가능한 수준? 팀원이 따라주면 다이아 찍먹 가능. 우리 참가자분 혹시 뭐 좀 하고 싶으신 얘기 있으세요? 일단 이번 계기로 제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라는
여러 가지를 알게 되었고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그 시시미님이랑 일루저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도 없는데? 나이 어린 게 무기예요 선생님. 우치고 올리나 나이 어린 게 무기야. 다음에는 마스터 구간 오셔가지고요 저랑 경쟁사 하다 만나면 아 시시미 그때 저 존나 무시했었죠. 예, 저 일루저님한테 피드백 받고 아 나 점수 개 높아졌습니다. 어 시시미 점수 개 맛있다 이렇게 한번 하시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참가자분.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예. 구독과 좋아요는 시시미 채널 발전에 큰 기여를 하죠.